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철면 수심입니다. 자, 오늘도 특이장심 있는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철면 수심입니다. 오늘은 내가 하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하잖아요. 아, 새치기 하지 마셈. 자, 가보도록 할게요. 짜잔. 바로 그냥 죽음의 기사가 나버렸네요. 아, 이거 바로 12승 각이야. 그죠? 바로 죽기 그냥 12승 뿅 갑니다. 투기장 승수 맞추기로 죽기로 한 89점대 한번 만들어보자. 스커지 한 3장 뽑고 갑니다. 짜잔. 이거 이번에 전장에 나오는 바로 그 카드. 하지만 전장에서 육성으로 나오죠? 저는 타락한 태양성씨 갈게요. 근데 오. 7승 3패면 철면수심 최고 기록 갱신 아님. 편하게 하면 되게 아, 이제 이거는 푸른 비들열 쪽 맹독전사 좋고 암흑사도 수련사도 좋아. 이거에서 부족하면 되게 좋은데 이걸 뽑으면 혈기가 한적이라 이거는 좀 그냥 요거 좋고 요거 좋아. 둘 다 괜찮아. 둘 다 언데드고 이런 거 생각하면 요것도 괜찮고 코스 생각하면 요거 가자. 오, 드라카라 장의사. 자, 이거 하면은 요거 해가지고 샥샥 내 손에 있는 냉기 주문 하나다. 이거 하나 괜찮아. 혈기 하나 잡아도 괜찮아. 자, 이거 갑시다. 젠멍을 괴물. 아하, 이게 핵심이야. 잠깐만. 아니, 이게 좋은 카드는 이건데 사기 카드는 이거야.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거를 뽑으면 진짜 좋거든. 근데 이 악성 공포물이 그냥 못 잡으면 미쳤어.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돼. 그리고 암흑사도 썼기 때문에 이거 써서 얘 사사로 나가면 미쳤죠. 가야 돼. 이게 투기장에서 완전 사기 카드. 악성 공포물 이것 때문에 진짜 죽기가 제일 사기. 자, 썩은 사과나무. 오, 이거 좋고. 이거 진짜 좋은데, 적하수인 선택해서 죽은 하수인을 다시 소환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체력 만땅으로 나오거든. 이거 써버리면 악성 공포물도 다시 나와. 근데 어둠의 변신도 진짜 좋아. 초반 필드 잡기 둘 다 굉장히 좋아. 이것도 좋은데 이거는 지금 얘네 둘에 비해서는 조금 섭섭하고. 그러니까 얘는 필드를 잡고 있어야 좋아. 내가 낼 게 있어야. 뭐야, 111 원어넌 두 개 중에 하나 고를게요. 요거 가자. 시체생환사. 이거 아까 여기다 발라버리면 대박이죠. 하지만 서버니의 누더기 골렘이 좀 더 좋겠죠. 필드 잡았을 때는 뭐 어떻게든 되겠고. 빙하진군. 와, 이거는 그냥 3코 4딜. 근데 이거를 뽑게 되면 111이야. 이거 뽑으면 111이야. 원어넌 메타. 111 조금 맛없거든. 그러면은 그냥 얼킨털 비설사로 무난하게 가는 것도. 어? 이거 되게 좋은데? 아, 제일 좋은 거는 이거 부정의 관계. 이거 초록색 두 개가 좋은데. 타락한 파멸의 인도도 좋은데 이거를 굳이? 요거 하나 갑시다. 이 혈기도 나쁘진 않은데 전 좀 욕심을 부려볼게요. 오, 부정, 아, 아까 그거 집을걸. 아, 부정의 관계 두 장이네. 심장 강탄은 좋죠. 요거는 뭐 이미 하나 뽑아놨으니까. 이래놓고 스커지, 나왔다. 나왔다. 자, 이러면은 이제 스커지 나옵니다. 스커지. 커지, 스커지. 자, 요거 딱. 아이마르 죽음의 사자. 역병의 일격. 굉장히 좋은 카드다. 이제는 이제 초록색만 나올 거야. 초록색 세니까. 맹독송장 이것도 좋죠. 근데 이것도 좋은데 이거는 지금 너무 가벼우니까 요걸로 갑시다. 나왔다. 부정 룬카드 발견해서 바로 스커지. 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까 인사드렸죠? 다시 한번 까먹으셨을 스쿠버가 인사드립니다. 12승 선언문 하겠습니다. 저 철면심은 이 투기장 덱으로 압도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12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스커지.
아이쿠 무덤 수호자 도발이 환생도 생기겠네요. 아이쿠 아이쿠 무덤 순찰. 어 네르비안 무리수 이것도 좋은데 이게 더 좋은데 투기장 12승 미션. 아 감사합니다. 너무 12승이죠. 이거 좋은데 이것도 좋아. 환생은 3코스로 이게 그 4개 먹는데 이건 도발이라 이게 더 맛있음. 아 부정한 알 너무 별로지만 이거밖에 먹을 게 없네요. 네르비안 알 먹을 바엔 부정한 알 먹고요. 맹독송장 언데드 이건 맹독송장이죠. 아 이거는 고릴라 로봇 그냥 3코 3사. 오 이거 좋은데 이거 점수 왜 이렇게 낮냐. 해골마가 더 좋긴 해.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점수 왜 이렇게 낮냐. 이거 잘못 나왔나? 어? 맞게 나왔네? 아 적크가 많아서? 아니 적크 많으니까 이건 해골마로 가자. 지금 23장째인데 다 5코 이하야. 이거는 하나 갑시다. 이거는 좀 별로인데? 왜 별로냐면 난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게 얘 적크가 많아서 언데드를 뽑아서 복사하는데 너무 무거워. 그냥 네르비의 죽음 예언제로 가자. 미친 모자 장수 괜찮을 것 같거든. 왜 괜찮냐면 내가 필드를 잡고 있을 때 이거는 4코스트 3위에 3-3 버프라 4코스트 6, 5나 진배 없거든. 그래서 저는 요게 더 좋아 보여요. 아 이게 좀 이거 활기찬 조수로도 0점은 좀 심했다. 이거는 아 근데 너무 가벼운데 너무 가벼운데 지금 이거는 진짜 악성 공포물 사기치는 거 아니면 답이 없는데. 이거 난 이게 좋아 보이는데 괴상한 약재에서 너무 가벼우니까 나가죠. 나와 로르텐마르님을 위해 명예를 위해. 자 지금 요것만 없으면 리너도 괜찮고요. 로르텐마르님은 지금 애들이 스탯이 약해서 별론데 내고 나면 괜찮긴 하거든. 야 상어 겐조도 왜 언데드냐. 상어가 왜 언데드야. 성난태한 성직자 성성성 요거 가죠. 이거 힐 되니까. 오 네르비안 이것도 좋아. 네르비안 무리수려병이 국밥인데 스톰인도도 굉장히 좋아. 필드 잡을 게 많기 때문에 버프 바르면 굉장히 좋아. 그리고 악성 공포물 낸 다음에 이거 바르면 더 좋아. 하지만 저는 네르비안 무리수오병으로 하겠습니다. 슈퍼 어그로덱 완성. 이제 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 덱의 점수는 그렇게 높진 않을 거야. 한 70한 5점 정도? 74점. 그쵸?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저의 어떤 깐츠롤 실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이거 이어폰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번에 샀는데 이게 약간 각져가지고 귀가 좀 아프네. 나는 귀가 엄청 편하진 않네. 좀 작네. 아 죽음의 기사 대 죽음의 기사. 동수 화장실에 육포 먹으러 갔다 왔어. 똥 안 쌌어. 물론 나를 섬기리라. 뭐래? 진정한 왕은 단 한 명뿐이다. 아 너무 무거운데? 얘 특수 같은데? 그죠? 아이디가 이 녀석 특수라고 우기자 했다. 아 근데 진짜 특수 같은데? 나 이게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변명거리? 아니야 진짜야. 얘 지금 느낌 왔어. 궁전 영능한 다음에 이거 할까? 좀 아깝긴 한데 무슨 일이죠? 와 뭐야? 농부를 아꼈다가 쓴 거야?
전투는 일부러 안 냈네. 나쁘지 않은데 그 판단? 가지고 한번 죽어줄 수 있잖아. 오 뭐야? 뭐 드시냐고 세 번째 물어봅니다. 안 알려줘. 와 얘 언제 드잖아. 얘 못 잡아. 죽음이 부른다. 아니 얘가 언제 드? 일단 시체를 잔뜩 모아서 드로우를 먼저 안 본다. 이거를 잡을 수도 있네. 좀 아깝네. 아니면 그냥 이걸 하나 보고 이거랑 이거 쓰면 잡을 수는 있거든? 근데 그럼 필드가 그냥 쫙 밀려버리거든? 시간 조금밖에 없다. 그래도 드로우 너무 많이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차이도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아 들어가 또 있었네요. 이거를 한번 보고 싶은데. 이거를 보면 이걸 못 쓰거든. 그냥 이걸 쓰는 것도 안전하고. 자, 이걸로 어그로를 끕시다. 지금 안 내면 어차피 영역 못 낼 듯. 왕의 명예를 위해. 오, 정리 안 하네요. 굉장히 과감하네요. 아...
1딜. 시간은 조금밖에 없다. 함준태 요새도 투기장 죽기 세나요? 약하진 않죠? 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져버리네 그냥. 오케이 지금부터 12연승 갑니다. 사제는 새끼야 낄끼 빠빠 샘 사제는 와우에서나 하는 거야. 와우에서 레이드 뜰 때나 인마. 제게 힘을 주소서. 어디 사제 주제에 투기장에서 얼굴을 기웃기웃 대 건방지게 섬기리라. 아 맞아 아니야. 사제가 낄 자리냐고 여기가 건방지게. 하트째하고 구라칠라 했는데 어차피 갓승에서 유튜브 못 올라갈 감이라 그냥 1,000원 드리겠습니다. 전혀요. 그럴 리가요. 어 나 내 방에 온도가 지금 26도야 엄청 높아. 어 열나. 뜨뜨 형 아무리 배가 고파도 본인을 수육으로 만드시면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추악할 시간이다. 추악할 시간이다. 3딜이죠 이거. 샥 휘둘러치기. 샥. 아 광기의 무략? 이러면 내 이거 시체 안 생기잖아. 아 이 새끼 내 시체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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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받아라! 부정아 날 환생이야. 오히려 좋을지도. 오히려 좋을지도. 왜냐? 이따가 악성 공포물 면역일지도. 괜찮아. 어? 개구린 거 나왔는데? 개똥물인 거 나왔는데? 영혼들과 함께하라. 자발적 버리. 영혼들과 함께하라. 때릴 거면 힐하고 때려라. 공격할 때마다 이비용 이만화 소모해야 돼. 개월 받음. 어, 소모했네. 어. 나쁘지 않아? 나쁘. 식사 시간이다.
드디어 쓸 수 있다. R. R 드디어 쓸 수 있어. 사실은 말 R이었던 거예요. 저 R 안에서 말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생방 처음 하보네요. 역시 생방송이 더 잘생기셨네요. 아이 맞지 맞지. 고맙습니다. 이게 맞지. 너도 맞아. 너도 맞아. 너에게 맞아. 오 여기에만 삼삼모자. 사실 이 덱은 적코도 굉장히 많고 필드가 되게 찌끌찌끌하기 때문에 필드를 거의 잡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자 장수가 생각보다 괜찮은 픽일지도. 단일딜? 단일딜? 유튜브만 보다가 생방송 처음 보네요. 역시 생방송이 뚱뚱하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먹어가지고 살이 덜 쪘어요. 자, 데스윙을 혹시 쓰더라도 길다. 끝났군요. 오케이. 자, 사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제는 투기장에서 펼치지 마라. 투기장에서 사제는 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잡혔네 바로. 뭐야? 안 잡혔네? 뭐지? 버그인가? 뭐지?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금방 잡히죠? 승기사! 승기사! 영예롭게 싸우리라. 그때도 오 심장 강타 들고 가자. 심장 강타 좋아 보인다. 장의사는 바꿔보자. 날 막을 순 없다. 조금 무겁긴 한데 뭐 이 정도면 뭐. 너의 발언을 허락하노라. 아 1코가 안 나오네. 나 1코 카드 꽤 있는데 하나 둘 세 장이나 있는데.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동전에 이거 냈다가 3코스에 3-3에 그 버프 받으면 게임 터지거든? 자 새로운 미션 투기장 사제로 시비스. 그런 거 안 해. 투기장에선 사제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벌받아.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투기장 사제는 찐따들이 나는 거야. 다 괜찮을 거예요. 다 괜찮을 거예요. 없네요. 좋아. 우리 엄마 투기장에서 사지만 고르는데. 아니 엄마 얘기하기가 어딨어. 아 진짜. 아니 엄마 얘기하기가 어딨어. 반칙이잖아. 엄마 얘기를 해. 놈들 침몰시켜라.
엄마 얘기하면 안 되냐고? 예, 안 됩니다. 아빠는 되냐고? 아빠 얘기도 안 돼요. 부모님 얘기 금지입니다. 철수 형님 요새 차짬 맛있다는 간증이 많이 들리는데 상시 판매인가요? 어, 차돌짬뽕 요새는 상시 판매하고 있죠. 차짬은 맛있습니다. 그건 인정입니다. 빌리온즈에서는 결국 좀비들에 의해 마음이 꺾이셨나요? 아니요.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답이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0덕이다. 아니야. 그들은 10억이다는 계속됩니다. 아니 사실 좀비도 뭘 노려요. 자, 새로운 미션. 7승 이상에서 사지한테 지고 사지 비하 발언 사지하기. 아 이거 찐따 같은 사지 녀석들 이거 다 나왔구만. 응? 내가 아무리 얼라이언스지만 어? 아 뭐야 새끼. 어 이게 뭐야. 와 여기서 해골마를 낸다고? 해골마 신성아? 미쳤네. 굉장히 과감했어 이 녀석. 그러다가 만약에 악성 공부물 요딴 거 나왔으면 어떡할라 그래. 그냥 좆터지는 건데. 로르텐마르님을 위해 차돌짬뽕 완뽕하고 투기장 응원하러 왔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맛있죠? 저도 사실 어제 차돌짬뽕을 또 끼려 먹었어요. 언제나 철면수심님 유튜브 보면서 잠들고 있습니다. 아, 매번 그래요? 12승하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아, 방송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보는데 자주 와서 후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투기장 사지 않은 사람만 봤는데 존잘에 유쾌하고 여자들이 줄을 서더라. 리으리응 크크 리으리응 키읔키읔 크크루핑뽀롱. 가제짠 일본은 특정을 놓치지 않죠. 태양이 저물어 한 잔 더 마셔. 뜨뜨뜨뜨. 아 근데 차돌짬뽕이 맛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제가 잘 먹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잘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배가 불러 너무. 아 왜냐면 그 맵기도 한데 아 이게 자꾸 밥을 말아 먹어야 되는데 면만 먹어도 배가 좀 찬단 말이야. 요새 좀 양이 줄어서. 근데 그 밥까지 다 말아 먹으면 배가 굉장히 불러가지고 아씨 돼지가 된 느낌이 들어서 밥을 먹지 말라고? 무슨 힘든 얘기를 하고 있어. 차돌짬뽕에는 밥을 안 말아 먹을 수가 없어요. 볶음짬뽕은 밥을 볶아 먹어야 되고 차돌짬뽕은 밥을 말아 먹어야 됩니다. 그걸 안 할 수가 없어. 아 차짬 정말 악마의 음식이다. 끊어야 하는데 계속 먹고 있어. 듀우 내 돈. 아이 뭐야 왜 이렇게 세. 뭐 어디 할 수가 없네. 잠깐만. 아니 지금 시체는 쌓여갔는데 그 시체를 쓸만한 상황이 안 나오네. 진실을 말하세요. 어, 진짜 해골마 아까 나간 게 너무 아팠다. 그거 있었으면 진짜 게임 터졌는데. 새골마 손에 있어. 해골마 빼고 다 됐는데 그죠? 해골마만 아니었으면 다 됐는데. 요즘 따라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12승 대기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땐
내가 만약에 이 판 지잖아? 그럼 상대는 방풀이야. 만약에 내가 이기잖아? 그럼 상대는 방풀이 아니야. 그리고 첫 판은 상대가 방풀이었어. 왜? 내가 졌으니까. 어? 왜 거기다 버리지? 이미 첨본데?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진실을 말하세요.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다. 나도 싸움을 하자. 님 도발 딱 뚫고 얘네 둘 때리면 님 죽음. 님 다 하수인이잖음. 이거 하수인. 유튜브 보면 항상 12승 하시던데 일부러 12승 2패각 잡으신 건가요? 맞아요. 일부러. 상대는 방풀이 아닙니다. 내가 이긴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100% 확신은 못합니다. 근데 아마 아닌 것 같아요. 클린 유저 같습니다. 홀리 방풀 같은데요? 방풀 같은데요? 전술의 대가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실을 말하세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어. 방풀이 아닐 수도 있어. 방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클린 유저 같은데요? 상대 완전 클린 유저 같은데요? 완전 방풀일 수도 있겠는데요? 갑자기? 하지만 이 정도로는 확신할 수 없지. 종수야. 아 부르지마. 상대 왠지 클린한 클린 유저 같은데? 클린 유저? 너무 클린한데? 여러분 엄한 사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굉장히 하스를 좋아하는 아주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착 착해. 아 완전 착해. 와 이거 안 나왔으면 이제 죽었잖아. 아 저런. 역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스스톤의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 예 큰일납니다. 아주 그냥 털어도 먼지 한 방울 안나 먼지 하나 안나 사람이야. 굉장히 좋죠. 뚜두뚜뚜뚜 사냥꾼. 항상 깔끔한 플레이로 고승 찍는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투기장 하는 방법 많이 배워서 12승 짓겄습니다. 얼굴까지 너무 잘생긴 우리 태상 화이팅.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의 발언을 허락하노라.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자 템포로 활기찬 조수. 이게 약간 하스스톤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잘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런 카드를 아까워서 안 내요. 그게 굉장히 바르니의 발을 빌었어. 어이 잠깐만 너무 셀 것 같은데? 시체 두 개. 참나.
예전에는 근데 곰이나 북극곰이나 사바나 사자가 있었는데 요새는 뭐 북극곰 안 나오니까 요새 이번 지금 투기장에는 곰들이 다 얼어 죽어서 언데드가 됐잖아. 오, 좋네. 개 재미없어. 어쩌라고?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리니. 오, 굉장히 구린데? 그래도 이거 나쁘진 않죠?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냐면 이 코스트 이 돌진에 형도 저거니까? 목소리 하나 냅시다. 다른 배도라지 방송에서 형 목소리 나오게. 아, 나 그런 거 민망해. 부끄럽단 말이야. 아, 부크. 양차살. 자, 받아라 악성 공포물. 와, 이들 그냥 게임 터짐. 상대도 그 아까 만들어 놓은 누더기 야수 그런 힘물로 밀리는 게 아니라면 이미 뭐 필드 싸움은 뭐 거의 끝났죠.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야. 아, 왕지 뭐야? 선별하는 조련사? 뭐가 합쳐진 거지? 잠깐만, 뭐가 합쳐진 거지? 복사가 뭐야? 안 합쳐진 거라고? 아! 아, 얘야? 아. 아, 그래? 내 집에는 영원하다. 미래는 지금이다. 이거를 잡을까 말까 고민이거든? 이렇게 하고 새 걸로 그냥 복사하자. 와, 와, 이거 야, 이거 전장 아니냐? 이 정도면 거의 전장인데? 지대 쳐놓는 판단. 얘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죠? 그쵸? 아, 근데 아, 소환할 자리가 없다. 아, 너무 싫다. 허준이었나? 그 생각을 못했네. 아, 자리 하나만 더 있었으면 영능 쓰고 이거 됐는데.
이거 뭐 폭덧이겠지 지금 딱 봐도 그죠? 신나가지고 폭덧 썼지. 요즘 따라 자 이거 필드 안 돼요. 포기하세요 선생님. 아 포기해요. 이거 어떻게 잡을 거야. 환색의 중매 잔뜩 빨렸는데 이거 전장 아니에요. 투기장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잠깐만 이래 놓고 이거 쳐놓기? 오 이래 놓고 폭도시기? 어 누가 봐도 나 폭도시오 하는 것 같은데? 모자 한번 던지는 것도? 너도 모자, 너도 모자, 모두에게 모자. 미래는 지금이다. 자, 도발 세우고 어쨌든 공격력 4짜리 올라가고. 확질 나와. 얼마나 감내해. 얼마나 감내. 이게 전장이 아니라 정규라니. 어, 누가 봐도 전장인데? 이건 심각한데. 미래는 지금이야. 이 다음에 부원 삼대님께서 널 데려가실 거야. 마나가 더 필요하다. 아 잡기 싫은데 나오는데? 잡아도 똑같잖아 어차피. 하지만 도발을 살려놓자. 시간은 조금밖에 없다. 얘 시체도 생성해요. 지가 죽으면 지가 또 시체가 생성이 돼. 개역겨워. 그러니까 이거는 패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근데 투기장에서만 쓴 거라 정규 같은 데서 굉장히 약하거든. 그래서 투기장에서만 쓴 거라. 어 뭐야 잘못 눌렀다. 어 왜 이래? 어 왜 이러는 거야? 버그인가? 형 악성 공포물 닮음. 특수 얼굴. 아까 그냥 자기들 얼굴 나왔다고 신났어. 리치왕. 모두 죽음으로 나를 섬기리라. 진정한 왕은 와 손패 한 명뿐이다. 택순이? 어? 너의 발언을 허락하노라. 부정하나? 종수 씨 약속했죠. 돌리던 꼬집던 자. 알깨기 알깨고 여기다가 생명력 바르기? 어 너무 센데 이거?
잠깐만. 이거 쓰면요. 얘는 공격하나요? 얘는 공격력이 없으니까 안 하지 않나? 수위를 못 버티겠나? 영공도 하나? 아, 때려서 죽여? 어, 그래? 할 만한데? 근데 지금 할 필요는 없을 듯? 죽음이 부른다. 깊게 들이쉬어라. 해봤는데 박았다고? 공격력이 지금 굉장히 약하네요.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내 손에 있는 모든 비전 주문에 주문 공격력 플러스 1을 합니다. 비전 주문 없는 거? 이득견 하고 싶지. 악성 공포물. 이거를 내고 엿다 써서 다 두드려 받고 소환해? 시체나 좀 쌓아봐? 뾰족한 화살, 그보다 더 예리한. 근데 얘가 안 죽는단 말이야? 아, 이렇게 하면 죽이겠다. 오, 알. 캬, 시체 쌓이는 거 보소. 알 is well. 알은 언제나 옳다. 어, 좋은 발견. 얘가 잠깐만, 얘가 아까 못 썼지? 얘가 쓴 죽기가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냉기룬이야? 어, 그래? 얘 이 냉기룬 있어? 이냉 하수인이 있었다고? 뭔 거짓말! 거짓말을 해? 파인가? 생성이라고? 아니 생성이어도 발견은 안 돼. 1랭. 뭐야? 여기다 바르는 게 좋겠지? 이제 여기다 바를까? 여기다 바르는 게 좋겠지?
아 뭐야 얘는 풀렸는데 얘는 아직 얼어있어. 퐁! 발리스타 발사 퐁! 시체도 넉넉. 오. 그 정도 시체로는 부족해. 뭐야 3능이야? 뭐야?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아까 이 혈기 있었는데 왜 3능이 있어? 발견은 다른 것도 나와? 아 진짜? 전혀 몰랐네 그건. 8. 발버둥 쳐봐라. 어 난 발견 안 나오는 줄 알았어. 그럼 얘 또 얼어서 나오잖아. 허이 허이. 아 얘는 얼어서 나왔는데 얘는 복사됐어. 계속 얼어 하나씩. 무한공 오케이. 빡. 아 나 이거 사야겠다. 귀가 너무 아프다. 아 이거 너무 아프다. 아 배고픈데? 밥을 좀 먹을까? 다른 이어폰이요? 아니 이거 사가지고 엊그제 왔어. 엊그제 왔는데 엊그제 왔어. 새로 산 거야 이번에. 그 US 아미 리치와 마쿨 리치와 모두 죽음으로 나를 섬기리라. 진정한 왕. 요거 들고 가고. 단 한 명뿐이다. 배가 고프시다니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할 룰렛 함 돌리죠. 너의 발언을 허락하라. 여지껏 필요 없었다. 여지껏 필요 없었다. 안물 안궁. 저 먹을 것 좀 갖고 올게요. 뭐야 왜 아무것도 안 냈냐? 메뉴는 아까 제가 그 먹고 싶어서 사온 닭갈비 볶음면. 난 안 수상해. 자 이러면은 혈기여도 이거 못 잡죠. 와 미쳤다. 자 이 혈기. 자 손에 오화수인 1주문. 이걸 줄까? 이거를 체력을 줄일까? 다 괜찮을 거예요. 체력 유지하자. 편의점 직원이 알아보냐고요? 누구를요? 저를요? 아, 못 알아보죠. 한 100명 중에 한 명 좀 알아보시나? 사실이안? 1랭?
그래 얘 죽을 것 같더라고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자들은 못하는 걸 할 수 있어. 스카지? 오, 다 좋은데? 지금은 이게 제일 좋겠죠? 되살아난 전장의 강력 시스템 이거 좋겠다. 이거에서 상대가 악소 공포를 내면 변신시켜버리기. 상대 거 변신시켜버리기. 처음부터 재건할 거야. 어? 나와 불었어. 불었어, 불었어. 나와 불었어. 버프, 버프, 버프. 다음 턴에 골마 골마 해골마. 요 맛에 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고, 아 선생님 이거 못 잡아요? 아 선생님. 불멸의 육신. 시체를 좀 만듭시다. 벌레 밥이 되어라. 이거 때릴까? 체력이 9냐 5냐인데 좀 아깝긴 하거든? 아이쿠. 자, 이긴 것 같으니까 여유있게 닭갈비 볶음면을 한 젓가락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순서요? 먼저 나온 순서일걸? 님님 님 망했음 시체 또 쌓임. 님 시체 또 쌓임.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고 싶거든. 복사되잖아. 이거 복사되는 거 아니야? 이게 먼저 나왔구나. 그럼 이거 변신해. 실수. 소사해, 소사해. 너를 부르고 있다. 요렇게 복사하면 그만이야. 개빡쳐서 나가도 인정이야. 일어나라. 오, 스컬진 줄? 너희의 왕을 섬겨라. 스컬진 줄? 누가 보면 스컬진 줄? 고작 되살아난 구울인데? 지지. 조금밖에. 아니 진짜 투기장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한 얘가 시체를 남기면 안 돼.
그러니까 원래 5개 소모했는데 정규 때문에 4개로 버프가 됐거든? 근데 최소한 시체는 남기면 안 돼. 근데 지금 버프를 해도 뭐 정규에선 잘 안 쓰이니까. 아, 그니까 야생도 신경 써주면서 왜 투기장은 신경을 안 쓰냐? 야생보다 투기장은 더 많이 하지 않나? 아닌가? 나만 많이 하나? 이 시간에 먹으면 살쪄이 되지. 다 너리에서 하는 얘기니까 새겨들어. 아 진짜 투기장보다 야생을 더 많이 해? 난 투기장을 훨씬 많이 하는데. 두들사? 그 상대는 스랄. 와 야생이 더 많아? 아 진짜? 내 정령들은 무섭다네. 모두 죽음으로 나를 섬기리라. 내 주변에 투기장 야생한 사람 없는데. 너의 발언을 허락하노라. 옹냥이도 아니야. 유튜버 뽑으려고 가끔씩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지. 뭔가 잘못된. 옹이 아니야. 오늘 헤어스타일 잘 어울리네요. 고맙습니다. 요거 템포로 내야겠는 걸? 그죠? 지금 너무 저거 해서 템포로 요거 내자. 그러게 결투도 밸런스 업데이트 하던데. 다음 턴에 저 3도발 내고 이거 좋다. 식사 시간이다. 이거를 지금 내면 얘가 죽어도 얘가 시체를 쌓으면서 도발이 생긴다. 메커니즘이 여기다 사슬 오히려 좋아. 이건 간식. 어 맵다. 어 이거 맵다. 어우 씨. 굉장히 신중한 주술사네요. 야, 혹시 이 친구도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시청자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거 막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과부하 카드 뭘까? 범포? 이제
죽음을 거스르는 사악한 행위다. 몸마다 관이 필요하지. 나 근데 시체를 하스스톤 서버 어디서 하시나요? 하스스톤 서버 어디 아니고 에이지야. 나 시체를 쌓을 수 있을까? 뭐 쌓아 봅시다. 무더기 골렘, 오우거, 살찐 고블린, 그냥 돼지, 철면 수심을 닮은 캐릭터는 넘치도록 많았지만 이분의 숨겨진 야생스러움까지 나타내는 건 다시 메시지와 역시 게일인 것 같아요. 범법 유도를 당했네요. 뭐라는 거야 임마. 하이바딩은 치명치스럽지. 우연히 4년 전 영상 봤는데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일관성 있게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이죠. 제가 더 봐주셔서 감사하죠. 내 어린 시절 우연히 쓰던 이걸 내서 시체 네 개를 소모해도 손해가 아닌 게 또 네 개가 생겨. 그래서 전혀 손해가 아니야. 정리는 좀 쉽게 될 듯? 근데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군주, 메로우가드, 육호, 불정 다 정리되네요. 이거 내고 이거 엿다 박아? 아니면 이거 박아나? 시체 파밍 간다. 자, 시체 파밍 간다. 자, 여섯 개가 나오고 남은 다섯 개가 5니까 10, 10. 이번에 여기 다섯 마리, 여섯 마리가 더 죽으면 16이니까 강 나왔죠? 와, 이 다리 앙상한 거 봐라. 또 포? 메로우가 쓰면 11개가 버프니까 22 버프가 되겠죠? 왕왕왕왕왕왕. 이것이 바로 군주 메로가르. 아하, 철면 수심 배. 시체를 잔뜩 쌓았다. 거의 뭐 공동묘지인 줄.
뜨뜨뜨뜨뜨뜨뜨뜨뜨. 리치왕 그 상대는 리치왕. 리치왕 또치왕. 모두 죽음으로. 이거 들고 하지 말자. 조금 무거우니까. 죽음의 사자는 좀 고민한데 어차피 선곡이니까 다 바꾸고요. 단 한 명뿐이다. 어, 알. 마이 바예쁘. 허락하노라. 허락은 여지껏 필요 없었다. 이렇게 잘하시고 멋지고 잘생기시고 착하시고 밥도 잘 먹으시고 살도 찌신 설수영 일패는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첫 판에 아마 방 뚫지 않았을까? 내가 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솔직히 이거 대근 대구대기 똥 부른데 오지게 나는데 철면 수심이 실력으로 커버 쳐서 이 정도 밸류 나오는 듯. 맞죠 맞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성 공포물 누가 먼저 내냐 싸움인가? 아까 들고 갈 걸 그랬나? 아 잠깐만 이래 놓고 악성 공포물 나오면 어떡하냐? 쟤 오화수인인데? 아니네 시체 다 썼네. 이거 내고 싶다. 오화수인이잖아. 이거 내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이거 될까? 가제짠 일본은 특정을 놓치지 않죠. 가제짠 일본은 특정을 놓치지 않죠. 난 설득을 아주 잘하지.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어? 좋다. 딱 잡고 이것 좀 땡기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손해보는데. 자 도발 딱 세우고 또 있어. 두 장이야. 받으시오. 아 이거 명치 안 쳤다. 서순 오케이 오케이 소사해 소사해. 시체를 꾸역꾸여 시체를 꾸역꾸여. 다 하순이었거든. 아까 봤을 때 주문이나 이런 게 여기까지는 없었어. 여기 4장은 아니야. 여기 한 장 주문.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4대기 혈기 3개여도 막 부기 뭐 부죽도 주고 막 주더라고. 부패도 주고 막 어? 냉기도 주고 하더라고. 개사기야 개사기. 아니 근데 오히려 부패 3장이라 부패만 주면 더 사귈 수도 있어. 그럼 스커지 더 잘 나옴. 시간은 조금밖에 없다. 나갔다 나갔다 삐져서 나갔다.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리니. 오 미친 추방제 한 장도 없어.
미션 거미소에 레이즈가 약하고 자 필드 다 지워버리고 상대 아스탈로로 줘도 상관없음 그래도 이길 듯 리필드 안 뺏길 듯 아 상대 나갔으니까 먼 거 좀 치우고 올게요 으이그 삐져서 나갔구만 삐돌이야 따뜻한 얼굴과 어린이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상대가 떠나버렸네요 좌밥이네요 그리고 그 모습을 제 채널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온면 먹고 싶다 리치왕 그 상대는 스랄 스랄 지가 곧 나의 동료이니 모두 오 좋아 물론 나를 섬기리 암흑사도 수련사도 괜찮다 왜냐면 이걸 쓰면 여기 버프가 발리면 또 맛있거든 너의 발언을 허락하다 트롱카 트롱카가 뭔데 오 방금 좀 너무 그랬다 서로 자기에게 갑자기 트롱카 되게 눈치 없어 보였다 돼지라는 뜻? 제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오, 템퍼? 로테마르님을 위해. 오, 얘 있었구나. 얘 한 번 써봤죠. 자, 시체 두 개 쌓았고요. 암흑사도 수련사 쓰면은 요거 버프 받습니다. 언제드야? 이러면 이코스트 줄어든 주문 범퍼길 가능성이 높고요. 사슬일 수도 있고요. 어? 무덤 쏘자 이거 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오늘? 자발적 번역자 아 이거 낼 걸 그랬나? 아, 이게 맞지? 다음 턴에 이거 내야겠다 얘가 지금 시체가 없으니까 시체가 벌떡 벌떡 아 벌떡 묻힌 모자 장수 묻힌 오 얘 과부하 1로 줄었네요 원래 2였는데 범퍽은 아직 과부하 2죠 아. 불안 뭐야 템포 불안 뭔데 아 잠깐만 뭐 하려고 황금 불안이네 이거 세 번 발동인데 쓰레기 응 전장 아니야 아 굉장히 불안한데 막 불적 막 8진씩 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느낌 쎄하다 아 망꾸는 멀록 없어서 발견 못함 안 잡았어 이걸 안 잡았어요 원래 로르틴마르 잠깐만 로르틴마르님 쓰고 싶은데 근데 이거를 여따 써야 돼 여따 지금 여기가 맞거든 사실 불안 별거 없거든
아, 해골마? 근데 해골마였으면 지금 쓰지 않았을까? 아, 과부하가 걸렸었구나. 와, 근데 이거 잡았다가 해골 먹어주면 어떡하냐 진짜. 아, 씨. 조금밖에 없다. 전턴에 얘 과부하였나? 아니잖아. 6코 냈잖아. 아, 이걸 불안을 잡게 만든다고? 오, 일단 정령 하나 죽였고요. 아, 빌머치는 24개월 구독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일단 정령 하나 잡았어, 게이드. 아, 뱀. 로르텐 마르님을 위해. 구구. 자, 고드름 다 털어내고. 이거 약간 뭐 있을 텐데, 여기도. 의자에서 갑자기 이쁜 천사가 나온다거나. 오나의 여신님. 이걸 잡으면 주문을 갖고 오잖아. 병치? 태양이 저물었다. 다 괜찮을 거예요. 완벽하오. 역병 송곳니? 슈퍼맨이 되겠다던 꼬마아이는 이거 되게 좋아. 말도 안 되는 카드야. 진짜 좋아, 진짜 좋아. 뭔가 잘못된. 주문 두 개. 자, 뭐 즉발들이 없으면 계속 저거 해야지 뭐. 개짓거리 하고 있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만 개짓거리 하는 게 아니다. 나도 앉아 짓거리게. 새로운 미션 서리안 소환. 서리안이 뭐야? 그걸 어떻게 여기서 소환해? 다 괜찮을 거예요. 불멸의 욕심. 굉장히 세다 지금. 지금 굉장히 세. 아아 여기서. 아,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잠깐만. 아, 야, 할 줄 모르는데. 여기 있나? 나 얼음을 녹이고.
30초? 아 너무 힘들잖아. 아니 좀 시간 더 줘요. 5분만 줘요. 5분. 5분 줘도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얼었네. 어 뭐야? 미션 성공. 소환 안 했는데? 소환했어? 어, 왜 소환했어? 어 뭐야? 어 감사합니다. 어 뭐야? 진짜 나왔네?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어 나 몰랐어. 나 몰랐어. 어 감사합니다. 어 이거 나 진짜 몰랐는데? 나 진짜 몰랐는데? 와 서리안이 준비됐다. 이것이 유관 기운. 알지도 못한 새 어느새 소환했다. 와 좋은데? 이거 하나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구나, 아니구나. 얘가 먼저 나왔었구나. 그러면 3D를 손해봤네? 소사해, 소사해. 아, 나 얘가 먼저 나온 줄 알았는데. 디테일 부족. 제 상대 급해. 이제 다 썼거든. 저 왜 죽였지? 다 사라졌지. 어떡하냐? 아 이거 어떡하냐 근데 진짜. 아니 모자 장수 쓰라고? 너도 모자, 너도 모자, 너에게 모자. 다가오지 마라. 안 낼 수가 없어 근데 모자 장수 지금. 지금 모자 장수 안 낼 수가 없어. 아 시체 29개 쌓였는데 쓸 수가 없네. 와 이거 지금 수렁주의 때문에 얘가 손패가 너무 많아졌어. N-A-G-A. 군주 메로우가르? 와 이 수많은 시체를 써보지도 못하고.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죽기 사기인 이후 주말에 삼승도 못하던 종수영 최소 7승은 보장.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방금 전에도 주술사로 7승 했구만. 알지도 못하면서. 아 개사기 죽음의 기사. 와 근데 이거 일러스트 너무 못생겼어. 솔직히 진짜. 왜 이렇게 만드는지 이게 너무 고통을 알게 되리. 솔직히 존내 못생겼어. 위대한 약간 그 뭐지? 그 변태 히키코모리처럼 생겼어. 아 진짜로 약간 정신병자처럼 생겼어. 무섭게 약간 그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미치광이 있잖아. 그 어디야 정신병원 가면 있는 그 약간 미치광이처럼 생겼어. 아 그거 맞아? 아 그렇다면 성공했어. 아 그런 의도였다면 성공했어.
잘 만들었네. 오, 깨놓는다고 이걸? 개빡치네. 동전 입고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시간 내 편이 아니다. 옛날에 커맨드 앤 컨커라는 게임에서 NOD라고 있었어. NOD. GDI랑 NOD. 그게 뭐냐고? 헐, 커맨드 앤 컨커를 모르는 세대가 있다고? 어, 개재밌는 건데 이거? 커맨드 앤 컨커 진짜 재밌는 건데? 뚜른. 로르틴 마르님을 위해 명예를 위해. 아, 생유. 약간 당황한 것 같은데? 나 아스탈로르 준 거 보고 당황한 것 같은데? 쟤도 갖고 간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쟤도 아스탈로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보여줘? 지금 이걸 왜 써? 뭔 모자 장수야. 이거에 이걸 쓰거나 이거에 이걸 쓰는 거거든? 죽음이 부른다. 영웅수가?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카드 갖고 왔다. 너도? 오, 불토. 너도 나도. 너도 나도. 자, 조합 없어요. 진짜 나온 거 아니냐고? 왜 불안하게 왜?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야 아스탈로르가. 어, 굉장히 신중하네 저 친구. 혼자 모든 경 혹시 알고 보니까 천재형 아니야? 천재형? 혼자 모든 확률 계산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서. 막 소수점 12째짜리까지 확률 계산해서. 내 편이 아니다. 장현재식 모드 고려하기. 홀리. 하지만 사실은 아영이었다면? 사실은 아영이 이슈였다면? 정답. 아영이. 미래는 지금이다. 응, 니네 아영이 화이팅. 아영이 화이팅. 지금 내 편이 아니다.
고맙다 아영아. 오빠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아 이거 보고 나갔다고? 아 아스탈로르라 아영이. 아스탈로르 아영이. 아스탈로르 아영이. 아하 저런. 내 편이 아니다. NAGA 이제 끝. 아 나갔어. 저 터졌어. 아스탈로르 보고 삐졌어. 아영이랑 놀아라. 응 니네 아영이. 안녕하세요 아영TV 아영이에요. 오늘은 남친 게임할 때 컴퓨터 강제 종료하고 반응을 살펴볼게요. 응 헤어져. 내 스타일 아니야. 헤어져. 12승은 하지 말자고? 너. 난 12승을 할 거야. 냄지. 냄지. 나랑 신나게 놀자. 모두. 어? 큰일 났다. 10시부터 광고 방송 해야 되는데. 성기리라. 어? 어느새 너무 잘하다 보니까 9시 40분이네. 오케이. 너의 발언을 허락하노라. 무슨 광고냐고? 게임 광고.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뭔 근거냐고? 내가 게임하는 게 광고하는 게 싫어요? 그럼 광고도 안 해도 될 만큼의 돈을 내놔라. 다 괜찮을 거예요. 새로운 미션. 보글보글 거품 소환. 그건 뭐야? 아, 그건 또 뭐지? 보글보글 거품 뭐지? 왠지 얘 같은데? 어, 진주. 거품, 거품. 뭔가? 어, 거품 소환, 거품 소환. 산호초를 누르면 거품이 나오던데? 어 했어? 미션 성공. 했어? 어디서 했어? 응? 했다고? 아 대포가 거품이라고?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대포가 어디 거품이야? 아 이거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포에서만 거품 나오는 줄 다 나오네요. 아 다 나온다고? 아 여기 아 근데 여기도 거품 나오네. 여기도 거품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난 몰라. 로르텐마르님을 위해. 이상해. 뭐지? 아, 뭔 악랄한 공포의 군주여.
미션 거미소. 한시도 거품이라니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이거 치고 이걸로 쳐놓을 걸 그랬나? 그게 더 좋을지도 좋았을지도. 아 조금 빡센데 저 친구? 와. 자 새로운 미션. 먹거리도 있어요. 잘 생겼으면 성공 누르기. 아. 전술의 대가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 리턴 지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너무 소중한. 어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졌다고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이기냐? 언데드 환생이나 발라버릴까? 아니면 힐? 환생하면 살 수 있나? 치고 치고. 이 다음에 부원 3대. 잠깐만. 널 데려가실 거다. 치고 치고 체력 21 10 16. 이 다음에 부원 3대님께서 널 데려가실 거다. 신문 맞으면 뭐 죽어야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왜냐면 이걸 지금 써버리면 추가 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 되면은 필드 싸움이 좀 더 세긴 했겠다. 에라이씨 이런 죽었잖아. 씨. 와 이게 죽는다고? 와 이거 괴삭이네. 이거 뭐야? 와, 아 이거 힐했어야 되나? 근데 이걸 힐을 하고 나면 얘가 죽잖아. 그럼 추가 힐이 없어가지고 나는 추가 힐을 조금 욕심을 냈는데 이걸 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 게 저게 로르텐 마루님 버프를 받아가지고 4-8 스탯이라 한 번 더 비벼. 근데 그랬어도 아마 많이 힘들긴 했을 듯. 뭘 걸려도 어차피 졌을 듯. 그건 맞아. 자, 뭐 아쉽지만. 8승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평일에 하는 거라 주말에는 또 그 12승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8승